잘 잤어? 예. 네. 간만에 그냥 푹 잘 잤어요. 예. 네. 아, 아침에 모여가지고 밥 먹고 한식 아니 한식 같이 먹고 바로 이제 퍼미 파크 퍼미 가시는 거예요? 네, 파크 퍼미 가서 이제 오늘 투어 공식 투어. 아 공식 투어 오늘 오늘부터 일정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오늘 내일 모레까지 오늘 내일 투어인가요? 오늘은 공식 투어, 내일하고 모레는 그냥 저기 GPS를 맵을 나눠줘가지고 자체 그냥 개인 트레이닝. 개인 트레이닝. 응. 아, 그렇게 하고 이제 편하게 그냥 우린 트레이닝 하고 막 그런 데 가고. 뭐 약간 자율적으로 이제 하는 트레이닝 시간. 오늘은 공식적으로 해야 되고. 자 만수가 하도 한식이 먹고 싶다 그래서. 나도 마찬가지. 라면에 밥 말아 먹는 게. 역시 한국 사람은 어쩔 수가 없다. 와, 한국 사람은 어쩔 수가 없다. 최고의 한식이. 라면 나왔고. 와.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야, 잘 먹. 케메르 도착 다음 날입니다. 지금 패독이 이렇게 열려가지고 파크 퍼밋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지금 몇 시야 지금? 9시 되기 전인데 벌써 뜨겁네요. 햇빛이. 여기 뭐 이렇게 음식 파는 데도 있고 선수들 이렇게 있고 여기가 시투스카이 시투스카이 경기장 인포메이션 데스크. 저 맵 있어야 되는데. 굿모닝. 굿모닝. 땡큐. 청소하는 거 이런 거 다 있고 어드벤처 레이스 이렇게 스케줄 있고 시투스카 이렇게 이렇게 기념품 파는 데도 있고. 그럼 알프레도 있는 데가 어디지? 거기를 가야 되네. 굿모닝. 예. No open. 아, no open? No. 아, 오케이, 오케이. 아직 못 들어가나 본데? 미디어도 못 들어가나 본데? 다 막아놨네? 아직 다 안 온 것 같아. 규모 자체가 보면. 여기는 검차하는 데인가? 뭐지? 여기 저기 멀리 보면 저 산들이 한 1800m? 뭐,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금은 아직 다 오픈이 되지 않아서 들어갈 수 없다고 하네. 선수 말고는 오픈이 되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한번 미디어 등록을 하던가 해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 개를 막 이렇게 풀어놓으면 얼마 정도지? 티셔츠가 35유로? 한 4만원, 5만원 정도 하네, 티셔츠가. 이건 뭐예요? 몰라. 뭐, 거치대야, 뭐야? 아, GPS 거치대, 100유로. GPS 거치대 100유로. 티셔츠 반팔이 한 30유로. 여기 이렇게 가격이 다 있네. 아, 지금, C2Sky 미디어 등록이 10시부터 된다 그래가지고, 병이 사장이랑 그냥 동네 한 바퀴 하러 왔습니다. 와, 그냥 동네 뒷산을 왔는데 아마 제 생각에 저기 멀리 보이는 게 시투스카이 같아요. 위에 뭔가 곤돌라 이런 게 보이는 것 같은데. 아, 얘네는 이렇게 멋있네. 같은 거. 벌써 10시야, 11시. 하드. 바위가 날카로운데? 여기가 좀 힘드네. 나무를 잡고 여기 밑으로 갔다가 올라가야 돼. 네. 하드. 와. 하드. 하드 하드 하드. 오! 이거 저기 도봉산 이거 완전히 그 도봉산 등반 이거 린치와 맞아. 하드. 오! 형님 여기 그, 여기 오길 잘했지. 네. 대박입니다. 하드 하드. 근데 바위가 엄청 날카로워서 넘어지면 살 다 찢어지겠다. 와우 와우 오 우리가 해냈어.
트레킹으로 그냥 어디 산골짜기 심심해가지고 지금 왔는데 뷰 너무 좋은 곳을 발견해가지고. 아, 여기서 케메르 시내가 보이는데 케메르가 되게 작네 진짜. 뭐 영동읍? 그 정도 되나? 영동 시내? 영동읍 근홍인의 가게 정도? 지금 이제 내려가서 미디어 등록하고 선수들 준비하는 것 좀 모습 좀 담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어딜 쪽으로 가는 거야? 아, 아까 애들 저쪽으로 좋아 가고. 아까 애들 보니까 절로 쭉 올라가던데. 바이크 괜찮아? 바이크? 아, 한국 선수들은 투어 체험 프로그램 출발을 했고 이제 미디어를 등록을 해야 되겠다. 저쪽으로 가네. 코스가 다른가 봐. 이제 좀 뭔가 느낌이 나네. 네. 여기인가 보다. 여자의 카메라 들고 있는 거 보니까 딱. 저쪽으로 해서 등록해야 되나 본데? 여기서 미디어 등록을 해둔 것 같아. New registration. 계곡 코스를 한번 가보고 있습니다. 점심을 먹고. 이쪽에 계곡 코스가 맵 배포가 돼가지고 한번 코스를 답사하러 가는데 지금 계곡이 엄청 웅장했지. 우와 이거 괜찮아요. 우와 여기. 와 멋있다. 오 시원하고 멋있다. 와 이런 데가 다 있네. 이 밑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쭉 가나 본데. 와, 엄청 이게 스케일이 안 보이죠. 이게 카메라로 사람 요만하고 차 요만하고. 와 압축감이 이게 장난이야. 멋있다. 아 여기 시투 스카이 코스 입구 쪽인 것 같은데 여기서 시작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계곡 이렇게 왔는데 물 색깔 와 강원도 옥계 계곡 정선 아우라지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캐년 계곡에 왔어. 와. 산이 투어 프로그램 다 끝내고 아까 계곡 가가지고 선수들 약간 하는 거 좀 촬영하고 딱히 큰 스케줄은 없어가지고 휴식을 취하러 왔습니다. 지금 한국은 밤 10시 정도 됐는데 여기는 시차가 6시간이라 오후 4시 정도. 그래서 해변에 뭐 좀 먹을 것 좀 먹으러 왔어요. 와 여기 핫플이다. 핫플 형이야. DJ도 있고. 아 이런 식으로 돼 있네 해변에. 여기는 그래도 자갈이 아니네. 모래네 모래. 하루밖에 안 돼가지고 여기서 놀다가 내일 또 일정 소화하고 모레까지 쭉 바이크 투어나 이런 거 즐기고 나서 본격적으로 목요일부터 이제 일정을 시작해야 돼요. 그 전에 시간이 날 때 좀 놀아야 되니까.
둘째 날 어드벤처 체험하는 곳에 나와 있고요. 지금 대한민국 선수들도 여기서 캐년 포인트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할 거예요. 아직 방송이랑 다 오진 않았는데. 드디어 한국 선수가 빌렸어요? 어? 사발이 빌렸어? 없어 여기 캐메르에 사발이 빌리려는데 사발이 없어. 아예 그럼 타고 이동수단이 없어? 그리고 코스를 내가 봤는데 일로 들어가면 산 타고 저쪽 캐메르에서 안탈리아 쪽 그쪽으로 나와. 캐년 트랙 코스가 너무 불쌍하잖아. 아예 산길이야. 그러니까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아예 못 찍어. 차는 올라가요 거기까지. 아니 근데 코스가 트레이닝 코스가 여기 갔다가 저 계곡으로 안 가고 이쪽 능선으로 저쪽으로 가. 안탈리아 쪽으로. 트레이닝 코스 보니까. 다른 사람 다 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럼? 일단은 여기서 들어가는데 들어가면 저 계곡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쪽에서 꺾어서 절로 가. 오늘 일로 많이 들어갔어요 오늘? 많이 들어갔어요 오늘? 마이클! 예. Almost 40. 40? Yeah. 한 40명 들어갔대. 40명. 체크 다 해요? 번호 적는데? 들어가는 선수 번호 적어. 왜냐면 혹시나 모르는 사고가 날 수위가 있으니까 안 나오면 막 분명히 엔드포인트에서 체크할 거란 말이야. 이 선수가 몇 번인지. 그래서 들어간 선수 넘버랑 나온 선수 해가지고 없으면은 여기서 사고 나서 있는 거니까 구출하러 가야 될 거 아니야. 인솔도 똑바로 안 해주면서 저런 거 적는 거 보니까 이상하잖아. 근데 오늘은 인솔은 아니잖아. 그냥 개인 트레이닝이잖아. 오늘도 인솔이 아니야? 오늘 인솔 아니지. 트레이닝 개인 트레이닝이잖아. 어제만 공식적인 투어라니까. 야, 한국 선수들 연습하는 모습을 담으러. 경사가 여기가 한 제가 봤을 땐 한 40도는 좀 안 되는 것 같고. 한 35도 정도? 뭐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아이고, 아이고. 여기가 좋은 것 같아요. 예? 예, 여기쯤에서 찍을게요. 예전에 살림 대회 어필 그 마지막 피니쉬 레드불 여기 아치 있던 그거보다 조금 더 센 것 같습니다. 여기가 그 시트스카이의 약간 하이라이트 같은 다리 목조 다리로 만들어 놓은 코스입니다. 계곡 코스인데 이게 여기를 저게 물 묻으면 엄청 미끄러워가지고 물에 많이 빠지는데 지금 아직 코스가 다 완성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타보지는 못하는데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한 번만 이제 미끄러지면 물에 무조건 빠지게 돼 있어요. 와, 엄청 높네. 반대쪽 한번 봐야겠다. 저 그쪽에서 계곡 이렇게 물 가로질러서 사이드로 타서 나무 타고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는 다리가 끊겨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수심이 5m는 돼 보이는데 한 5m 정도 수심이 돼 보이는데 여기를 지금 다리를 반대쪽으로 지금 연결을 하는 공사를 하고 있어요. 와, 엄청나다 이거. 장난이 아닌데. 여기가 가까이에서 한번 봐야 되겠어요. 이 스케일이 어느 정도인지 영상으로는 잘 안 보여서. 뭐 파는 거지? 야, 뭐 접시가 엄청 많이 나오네. 여기 양평 그 계곡 백숙, 네. 백숙집이라니까. 터키 백숙집. 소스도 많고. 라이딩 안 하고 여기서 백숙 먹고. 여기는 바로 입수 수영할 수 있는. 해서?
거기가 엄청 락. 진짜 이게 물 묻으면 나무가 엄청 미끄럽더라고. 그러니까 밸런스가 좋아야 돼. 여기는 그립 잘 잡고. 여긴 벌써 사람이 가기에도 쉽지 않은. 뭐 지리산 무슨 뭐 뱀골 뭐 이런 계곡 같은데 진짜 여기 타고 올라가서 이제 저쪽으로 올라가는 건데 코스가 이게 쉬워 보이지가 않네. 이게 아무튼 이런 식으로 돼 있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계곡 코스를 한번 사전 답사를 해봤고요. 여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림도 엄청 나올 것 같고 그냥 따로 뭐 등록을 안 하고 이렇게 그냥 마을 주민들도 와서 다 볼 수 있게 이렇게 코스를 만들어 놨는데 멋있으면서도 되게 좀 걱정되는 그런 코스인 것 같습니다. 이게 높이를 봤을 때는 계곡 깊이가 엄청나서. 그러면 저희는 지금 광성이랑 만수는 코스 타러 들어갔고 캐년 코스 타러 갔고 신철우 형님은 지금 컨디션이 조금 안 좋으셔서 쉬러 가셨고 저희는 또 다른 일정을 소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One hour later. 아, 다시 계곡에서 연습하다가 미디어 등록을 하러 왔습니다. 뭔가 좀 이제 갖춰진 것 같다. 확실히. 그지? 갖다 놓고. 뭐라고 했어? 오늘 프리라이딩은 이제 다 끝마쳤고 숙소에서 가볍게 바베큐를 해서 먹으려고 합니다. 프리라이딩 시간 끝내고 우리 모여가지고 숙소에서 바베큐 일본 친구들도 같이 와가지고 같이 바베큐를 하고 있습니다. 아, 되게 유명한 유튜버가. So you gonna be a YouTuber? Yes. I'm YouTuber. 이 스트림 한. 우리 일본어 어떻게 돼? 이거 아냐? 그냥 그 잔잔한 게 형 이런 거 누구나 다 알아. 난 하나도 몰라 일본어로 진짜. 혼돈이 우리. I can't use this one because I don't know how to use it. 진짜 맛있다. 혼돈이가 진짜야? 응. 정말? 진짜? 사장님도 같이 먹으니까 좋다. 김치도. 하 스파이시. 혼돈이 야멧떼. 퍼스트 트라이? I did. 야멧떼! I like it. You like? 야, 김치. 오. Good? It's good. I like it. 좋아한대 김치. 주인 아저씨. 신기하다, 형. 미국에서 먹어봤나 봐. Before you eat America? Yeah, I try in America. 김치 좋아하시네. 아, 또 굿? 먹어봤다 미국에서. Good. I like it. 쌈장, 쌈장. 쌈장. 야살도 같지 만 스모크. 아, 너무 좋잖아요. 근데 이게 저는 너무 좀 미안한 게 이 서포터로 어쨌든 오셨는데 너무 좀 심심하게 해드린 것 같아 갖고. 아니 아니야. 우리 충분히 재밌게 즐기고 있어. 미디어 등록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최대한 찍어봐야지. 그래서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브이로그도 찍고 있는 거야. 그냥 이 영상 뭐 나중에 나이 먹고 나중에 만나면 더 재밌고 반갑지 않을까. 맞아. 이거 다 추억을 기억하는 거니까. 한국에서 화물차를 하면은 진짜 돈을 못. 와, 사장님이 불 켜줘가지고 와 엄청 이쁘다. 이게 보험도 안 되고. 와 나이스. 아, 엄청 이쁘다. 이거 한국이면 뭐 이거 한 50억 원 줘야지. 집이 너무 좋고 여기 일단 좋아서 이 다음번에 그 오실 분들은 무조건 꼭 그 저한테 연락하세요. 네, 저한테 꼭 얘기하셔가지고 커미션? 커미션 제가 받기로 했습니다. 아, 진짜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아, 여기 진짜 가족들이 와도 너무 좋은 숙소인 것 같아요. 사장님 덕분에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 안탈리아를 만약에 여행을 오신다. 캐메르에서 무조건 여기를 와야 돼요. 여기를 렌트 하우스 많이 사용해봤지만 이렇게까지 잘 해주시는 사장님을 본 적이 없네. 보통은 그냥 안내만 하고 끝나는데 정말 좋은 분을 만난 것 같습니다. 최고다 최고. 와. 이제 마무리하고 잠 자고 또 내일 또 일정을 소화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